굿샷을 향한 열정, 김지현의 이글 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의 드라이버 비거리에는 한 265m 정도가 나갔고요. 스윙 스피드는 113마일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처럼 드라이버 멀리 보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드라이버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선 스윙 스피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스윙 스피드가 빨라야지만 드라이버 비거리가 확실히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윙 스피드 빨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팔뚝 회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팔뚝 회전을 해야 하는지 김주현의 이글 와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뚝 회전을 하면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더 많은 파워를 낼 수 있는 거고요. 팔뚝 회전을 안 할 경우는 스윙 스피드가 나지 않는 딱딱한 모양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팔뚝 회전을 하셔야지만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팔뚝 회전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느낌을 찾는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왼손으로 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스윙입니다. 자,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좀 잡아서 한 바퀴 돌려주시고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오른팔만. 그 다음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돌려주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한 두 번 정도 돌려주는 느낌만 이해하시고 풀어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회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번 하시고요. 볼을 칠 때 한 번 돌리고 풀고 요 연습도 한 두 번 정도씩 해주세요. 자, 또 한 번 돌리고 풀고 지금처럼 이 팔뚝이 회전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두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풀스윙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스윙을. 지금처럼 팔뚝 회전을 우리가 돌리면서 느낌을 갖고 그대로 바로 풀스윙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팔뚝 회전을 조금 더 느끼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이렇게 지금 돌리는 느낌을 갖는데도 느낌을 못 갖겠어요, 또는 난 이걸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헤드 커버를 이용하는 드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여러분들 헤드 커버를 좀 사용하셔서 느낌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는 방석이나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어드레스를 똑같이 취해주세요. 양손으로 잡아주시고요. 백스윙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돌려줄 때 왼쪽 팔꿈치가요, 공을 좀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가 또 공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제가 이 헤드 커버로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목을 돌리는 거랑 팔뚝을 돌리는 거에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채로 한번 다시 레슨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목을 돌리는 거와 팔뚝을 돌리는 건 정확한 차이는 있어요. 자, 손목을 돌릴 때 측면에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작은 팔뚝, 손목, 그러니까 손목을 돌릴 때는요, 헤드가 뒤쪽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손목만 돌릴 경우는. 자, 그렇지만 팔뚝을 돌릴 경우는 지금처럼 스퀘어로 궤적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피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손목의 움직임을, 작은 근육을 쓰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좋은 궤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비거리를 내기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수로 따지면 손목을 쓴다고 얘기하면 50점에서 한 70점은 줄 수 있고요.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뚝을 회전하면서 올바른 스윙 궤도와 스윙 스피드를 높이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여러분 꼭
손목과 팔뚝의 차이점은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뚝 회전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헤드 페이스에 대한 움직임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더 확실히 팔뚝 회전을 이해하실 때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위에서 볼 때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지금 헤드 페이스가 열려 있게 돼요. 그리고 닫혀 있게 되고 또 닫혀 있게 돼요. 자, 한마디로 헤드 페이스의 움직임은요, 열렸다 닫히면서 스퀘어가 맞고 그 다음에 닫혀 맞는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헤드를 놓을 때 불안하다 보니까 공만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팔뚝의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스윙 스피드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헤드 페이스를 오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오픈이 되면 지금 팔뚝은 자연스럽게 회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헤드 페이스는 열렸다 닫힐 때 스퀘어 되는 부분에 임팩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 헤드는 무조건 열렸다 닫혔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팔뚝 회전을 이해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팔뚝 회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스윙 스피드를 확실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팔뚝 회전으로 스윙 스피드를 확실히 올려줬어요. 자, 그럼 이 팔뚝 이 스윙 스피드를 갖고요, 몸통 회전으로 더 큰 아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스윙 스피드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스윙 스피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몸통 회전으로 더 큰 아크를 만들면서 더 빠른 스윙 스피드를 만든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몸통 회전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만 좀 얘기를 할게요. 백스윙을 돌 때 몸통 회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아크의 몸통 회전만 이해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알려주는 스윙 아크를 크게 만드는 방법에서는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까지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뒤쪽으로 좀 빠져주는 이 동작을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팔뚝 회전을 하면서 그 다음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갈 경우는 더 확실한 스윙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더 빠른 스윙 스피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한테들 아마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자,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내가 보내면 아, 나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스웨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드라이버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스윙 아크를 만들기 위해선 왼쪽 어깨가 좀 오른쪽으로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윙에서 상하는 안 되지만 좌우 미세하게 좌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스윙 큰 스윙 아크를 만들 때 아, 왼쪽 어깨가 오른쪽까지 오른쪽 무릎까지 와야겠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레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팔뚝 회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윙 스피드가 생겨야지만 일단 비거리가 멀리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보다 큰 스윙 아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더 많이 내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내일 연습장 가셔갖고 꼭 한번 여러분들이 팔뚝 회전과 어깨 움직임 같이 한번 연습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드라이버 비거리는 한 최소한 10m에서 한 20m 이상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